와, 여기도 자꾸 아담하다. 어, 쌈님 안녕하세요. 네, 삼촌, 먹어야 산다. 어우, 잘하시는데 다시 한번 먹어야 산다. 아, 유행어 제가 거예요? 요즘에 처음으로 밀고 있는 유행인데 잘 따라하시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삼촌, 자, 여기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도민이시면 해물찜닭을 권하겠습니다. 해물찜닭? 예, 예. 와우, 해물찜닭. 해물찜닭의 주 재료는 제주산 닭입니다. 짭조름한 맛의 일품인 찜닭은 그 소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장님, 소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갖은 양념 다 들어가거든요. 한 10대까지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가요. 있어요. 십몇 년의 노하우. 10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특채 소스에 또 AI 여파도 이겨낸 청정 제주의 신선한 닭, 그리고 싱싱한 제주산 해산물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양까지 생각하는 우리 사장님, 당면 하나도요, 그냥 당면이 아닌 고구마 전분 당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닭과 해물, 그리고 당면이 어우러져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해물찜닭 완성! 아, 오늘 이제 먹어야 산다. 이제 육회 공중에 육회는 제가 맛봤고, 이제 공! 아, 이거, 이런 것까지 안 따라하셔도 돼요. 예. 너무 열심히 홍보하시는데. 예.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공 하나 남았습니다. 정말 또 공. 공 들여서 또 만들어주셨어요. 하, 소스 빛깔부터 남다릅니다. 재료들도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 이거 보세요. 이 닭다리 오동토동한 거. 이걸. 야, 이 실황놈이네요, 이거. 요거 먹으면서 넘어가기 전에. 바로 또 전복 같이 먹어줘야죠. 부드럽죠? 닭이. 전복도 막. 예, 잘 안 뛰지, 싱싱해서. 신선합니까? 예, 싱싱합니다. 어머,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체입니다. 예체? 아, 닭의 육즙과 그 해산물에, 저는 해산물에 지금 해즙이랍니다. 닭즙과 육즙이 그 입안에서 그 콜라보레이션. 육즙 파티를 막 벌이는데, 이거? 닭과 해산물을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고기를 쏙 내미는 건 쫄깃한 당면인데요. 닭 먹고 해산물 먹고 당면 먹고 다시 또 닭 먹고 해산물 먹고 당면 먹고 어쩜 그리 맛있는지 도무지 멈출 수 없는 매력 넘치는 맛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아, 어머니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그 해물찜, 닭찜, 돼지찜 많은 것들 소개해드리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는 거 찜하셨나요? 그럼 어머니 마지막으로 고해줄게요. 송도우게 먹어야 산다! 제주에서만 나는 다양한 찜 요리의 열전, 하와이안 풍의 퓨전 해물찜부터 한라봉촌으로 맛을 더한 해물돼지갈비찜, 끊임없이 먹게 되는 마르게 해물찜닭까지 육회공을 대표하는 맛있는 찜 요리 속으로 여러분도 빠져보세요.